역대 조조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조는 누구일까? 뭐 이전 내 영상을 본 사람들이나 대부분은 3부 조조인 구조 조타도를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조조는 1부 조조인 조나단 조스타다. 어째서 조나단이 가장 강하다고 주장하는지 설명을 해보자면, 조나단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고 오히려 찌질한 스타일이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신체 스펙을 보면 신장 195cm, 몸무게 105kg이라는 엄청난 거구를 가졌으며, 대학교에서 럭비 경기를 할 때 선수 3명이 조조에게 붙었는데도 조조는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평균적으로 럭비 선수들의 피지컬이 신장 190cm, 몸무게 110kg이라는 체급을 가졌다는 걸 따졌을 때 조나단은 혼자서 약 0.3톤을 가뿐하게 끌고 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흡혈귀가 상태의 디오사마와 싸울 당시에도 파문도 없는 상태로 삐가주마냥 전광석화를 시전하며 저택의 벽을 부숴버리고, 어깨를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105kg이나 되는 자신의 몸을 가뿐히 들어올리고 가볍게 착질한 뒤 바로 가볍게 뛰어주기도 하며, 신개념 벨트 테크닉으로 디오사마의 발목을 잡은 뒤 자신과 같은 신체 스펙을 보유한 디오사마를 끌어내리기도 한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디오사마는 이미 를 외치고 석가면을 쓰게 되어 흡혈귀가 된 상태이기에 인간을 초월한 괴력과 불사신에 가까운 회복력, 벽을 타고 올라오는 지구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상태의 디오사마를 파문도 배우기 이전에 오로지 신체 피지컬만으로 제압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 이후에 큰 부상을 입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디오사마와의 싸움으로 기절한 뒤 방금 전에 깨어난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치료해주다가 쓰러질 뻔한 에리나 펜들턴을 한 손으로 가볍게 받아주고 퇴원 후 제펠리 아조찐을 만나서 을 당한 후에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에서 바로 주먹보다 큰 바위를 가볍게 들어올리는 걸 보면, 이거 솔직히 밥은 없어도 흡혈귀를 때려잡기 가능해. 계속해서 보자면 작중 타커스와의 싸움에서 타커스는 한 손가락으로 바위를 들고 그걸 그대로 부숴버릴 힘을 가졌다. 근데 그런 타커스도 부숴버리지 못하는 족쇄를 조나단은 그냥 종이 뭉탱이를 쭉 찢어버리듯이 가볍게 부숴버리는 걸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조를 기반으로 한 격투 게임 조조 올스타 배틀에서 보면 다른 조조들마저도 조나단의 힘을 인정하기도 했고, 스탠드는 스탠드 유저에게만 보이다 보니 조나단은 스탠드 유저랑 싸우면 불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걱정을 종이 비행기로 접어 멀리 날려보낼 수준으로 보이지도 않는 스탠드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제압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결론을 내리자면 역대 조조들 중에서 가장 최강인 조조는 조나단이며, 이런 조나단의 몸을 디오사마가 왜 탐냈는지 이해가 된다.